지구를 지켜! 요! 안녕하세요, 여유순애입니다. 지구를 지켜 축! 저희 축 퀴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축 퀴즈.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네. 껍데기는 가라는 1967년 1월 52인 시집에 수록된 시인 신동엽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네. 그렇다면 다음 껍데기들 중 일반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저 신동엽님의 껍데기 시가 뭐지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12인조 걸그룹 이달의 소녀는 네. 데뷔일이 2018년 8월 19일인데요. 그중 10번째 멤버인 추의 생일은 1999년 10월 20일입니다. Yeah. 그렇다면 UN이 선정한 세계 환경의 날은 언제일까요? 추는 10월 20일인데 환경... 지구를 지켜 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달의 소녀 춘데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다시 갔다 올게요. 통 있으세요? 네. 왜냐면 친환경 카페거든요. 오, 어 이거 다른 카페 아니에요? 다른 카페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스톱 해주세요. 그럼 이제 손님 불러요? 조금만 이따 불러주시겠어요? 네. 손님! 잘했어요. 조금만 있다. 아, 네. 아, 조금만 있다가 불러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가다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집 바로 앞이라서 그냥 아, 접시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런데 사시네요. 사장님, 이게 누가 왔어? 이렇게 시끄러워. 테이크아웃 할 때 가져온 용기에다가 해야 돼. 어, 근데, 어, 근데 우리 오늘 몰랐는데 이거. 네, 이거. 그럼 가세요. 손으로 손으로 예외 여기. 아니 그러면 손에 아 자꾸 손에 달래요. 사장님. 아. 추님이 직접 해보시겠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사장님이 해주세요. 씻어드릴까요, 사장님? 저 머리 한번 잘하셨어요. 우리 사장님 이거 케이크 값은 네. 오늘 알바비에서 빼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잡아주세요. 아니 언니 여기 CCTV 다 있고 여기 옆에 경찰서더라고. 아 나 친해. 친해. 진짜 안 내고 가? 지구를 잘 지켜. 안녕. 잘 가. 힘든 점은 뭐가 있어요? 힘든 점이요? 근데 저는 사실 힘든 점이 없어요. 아 돈도 괜찮고 쏠쏠하고 어차피 케이크는 8,000원이니까 하나 벌면 띵 하나 벌면 띵 Sorry. 지구를 지켜 쭉. 야! 오.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 세계 2위 부자래요. 세계 2위요? 어 그러면 진짜 하나 주셔도 되겠다. 제가 사실 옆에 차가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진짜 테슬라님 얘기 들어보고 보니까 아, 테슬라 차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운전면허 따셔야죠. 저 한 30번 떨어질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뜩이나 전 공간 감각 지각력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다 어려워하거든요. 운전 그런 걸. 네. 번복하는 잘 가요. 이 차가 진짜 잘 나가요. 아, 우와!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언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언니 저 진짜 사랑해요. 지구를 지켜 쭉. 어떻게 어디다가 다져야 되죠?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엄마. 아니 왜 내 게 아니고 언제까지 안 받을 거야? 언제까지 안 받을 거야? 언제까지 안 받아? 아 저 요리 진짜 못해봤나 봐요. 그냥 박수 치는 줄 알았는데 알려주신 거구나 이렇게라고. 왜 박수 치나? 잘 먹겠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일단 잘 먹어볼게요. 다시 한 번. 아이고. 진짜 먹기 싫은 것보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멀어지지, 손이? 근데! 저 안돼! 이거 음식이야, 괜찮아, 음식이야! 이거 만들어볼까? 그럼 빵 것도 진짜 오늘 달았나요? 이렇게 척척마다 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켜 쭉!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한 사람 누구야?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내야지 뭐. 혹시 학교 때 공부 잘 하셨나요? 네. 열심히 했어요. 무슨 과목 제일 잘했어요? 체육. 싫어했던 과목은? 과학, 수학, 영어, 국어. 좀 쉬었다 올게요. 너무 머리 아파요. 다음 중 분리수거를 가장 잘한 이달수 멤버는 누군지 고르시오. 다 마신 물병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올리비아에 혼나. 자꾸 일회용품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귀 맞은 신문지를 곱게 접었어요. 말려야지. 이브 혼나. 어제 받은 조화를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서 버린 김립? 조화? 조화? 생화는 일순. 조화는... 난 다 좋은데. 너 두고 봐. 일단 두고 보자. 배달시켜 먹은 음식을 다 치운 후 배달 왔던 봉지에 모두 같이 넣어버린 여진아! 혼난다. 남든 엑스. 다 쓴 노트를 스프링과 종이를 분리하여 버린. 이렇게까지 추가 잘했다고요? 어, 참 진짜 잘했네 추. 재활용병과 재사용병의 차이를 아세요? 재활용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사용은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점수를 매겨봤더니 부분 점수 적용해서 마이너스 9점입니다. 에? 거짓말! 그래서 총점이 16점입니다. 에이, 너무해, 김지훈 쟤! 그래서 오늘 스티커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환경 부담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환경 부담금. 이체돼요, 이체. 제가 지금은 지갑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음 촬영 때 가지고 올게요. 환경 부담금. 충고빠 지구리 지켜 쭈! 아, 누가 이렇게 아무데나 혼나요. 한눈 팔지 마. 장뚜껑은 내 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병뚜껑이라고 저희가 또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안에 다른 색깔이 들어있고. 네. 이건 실리콘이어서 못해요. 어쩔 수 없다. 네. 탈락! 데뷔하실 수 없습니다. 첫 치약장애! 해볼게요. 오! 어떡해! 천천히. 지금 마스크 깼지? 진짜 잘 만들어. 네, 진짜 너무 잘 만들어요. 네, 첫째. 감사합니다. 지구리 지켜 쭉. 굉장히 큰 대나무 빨대도 있어서 오 좋은 것 같아요. 재밌다. 냄새 나요? 아 난다. 와 진짜 난다. 야. 2,000원? 하나에 2,000원인데 왜? 이게 딱 맞추면 이제 감이 와요. 이렇게 하면 아 난 2,000원이야. 향이 나는데요? 요상해요? 별로인 맛이 나요. 코코넛 음료예요. 진짜 싫어해요. 코코넛 음료 편의점에 잘못 샀다가 한 입도 못 먹고 새 거인 그대로. 먹었어요. 안 줄어들었는데? 아니요! 아, 이렇게 맞으면 냄새 안 나. 이렇게 맡아야지. 안 돼요! 이렇게 맡아야 돼.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제가 배달의 소명 희진 아니고요. 희진이에요. 뭐지? 대나무 밀가루 쌀. 오! 정답. 선물 드립니다. 제가 먹던 쫀득이. 감사합니다. 지구리 지켜 쭉. 괜찮아? 뭘요? 사는 거 괜찮아요? 다 똑같지 뭐. 야 그러면 우리 미션 실패한 거냐? 맞네. 내가 카카오뱅크 해줄게. 2,000원만 빌려줄래? 너 이럴려고 날. 유랑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 맞아. 넌 진짜 나랑 떼어낼 리가 없어. 같은 반이었던 적이. 응. 1학년. 1학년. 다른 반에서 시끄러운 애. 옆 반에 시끄러운 애. 맞아. 야, 둘 중에 누가 이달의 소녀고 누가 모모랜드야? 헷갈리지? 목소리 기믹스 민나 나나나나나나나 큰 하늘 땅.
아까 차에서도 오면서 말했었는데 지금이랑 똑같아. 응. 그럼 진짜 지금이랑 똑같아. 돼요. 앞머리 롤 말고 등장부터 시끄럽게 그 남자 와이셔츠에 대바지하고 막 여기에 빗 꽂은 다음에 막 애교가 원래 많았어. 맞아. 어. 그리고 그거 알지? 뭐 잘못하면 맨날 이서연 오은지! 응? 지구를 지켜줄 구독했어? 야, 첫 화 나왔을 때부터 알림 설정까지 다 했어. 근데 나 알림 설정 안 했어. 미안해. 좀 솔직했지? 미안. 어떻게 그랬어? 지금 할게. 어땠어? 너 했어? 너 했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해요. 아, 딜레이 미쳤어. 야, 한 명 에코야. 저희 근데 미션을 실패하셨... 아, 맞다. 얼마라고? 2만 원. 어? 전혀? 잠깐만요. 타임 대본이랑 다르잖아. 아니야, 공 2만 원? 지구리 지켜쭈! 안녕하세요. ENFP시죠? 어, 어떻게 하셨지? 저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한 거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추님, 지구 이행시 해주실 수 있나요? 지! 지구 같이 지킬 거지? 구! 그럼! 언제 제일 힘들어요? 저한테 자신이 없었을 때 제일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저를 제일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를 내가 믿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믿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나를 못 믿어서 힘을 못 낼 것 같을 때 우리 친구니까요. 뭐예요? 감사해요. 저는 너무 좋은 사람들을 2020년도에 만나서 저한테 되게 막 큰 반환점이 막 됐어요. 행복해요? 좋게. 촬영 같은 것도 재밌는 거 많이 알아가고 있어서 행복해요. 아, 왜 울고 있지? 저 지켜쳐 하면서 맨날 재미있어서 정말 좋은 해였어요. 2020년은 진짜. 지구리 지켜쭈! 지금까지 지구 지키느라 수고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상이요? 문상? 돈인가? 전 노란색이 좋아요. 이거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이요? 지금까지 지구 지키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잡아! 오늘의 미션은 오래된 옷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 코디 잘 못하는데 이것도 입혀주신 건데 언니가. 오늘 킴님의 스타일링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야? 예뻐요? 어, 저 블라우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미팅? 꽈팅? 나 꽈팅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아, 그냥 뭐 우리 하나씩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떨어져. 우리 아들내미한테 이 돈 받고 떨어져. 깨끗하다. 얼마일까? 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뺄까? 사장님 깎아주실 수 있나요? 30만 원 이상 그릇이 20% DC. 네, 이제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사랑해요. 밥 드셨어요? 핫팩 필요하세요? 나왔어요 이제? 네. 원래 가격이 45만 2천 원이신데 20% 할인 되시면은 33만 3,600원이에요. 근데 이제 30만 원 이상 구매시 20%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그 SNS SNS에 올릴 거니까 5%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시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31만 2,750원이 아, 안 되면 지금 나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아 이겼다! 그럼 그냥 할게요. 이게 30만원이거든요, 사장님. 나머지는 저기 언니한테 받으시면 돼요. 아, 너무 상큼해. 이게 꽈팅 룩. 아, 동아리. 동아리 꽈팅 하고 싶나 봐, 진짜. 아, 동아리 룩이다, 동아리. 이게 찐 꽈팅이다. 찐 꽈팅이죠? 소개팅 왜 이렇게 좋아해? 지구리 지켜쭈! 어? 어? 자, 이제 전화 받아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현수 기증이세요?
되게 목소리 예쁘신데요? 밥은 드셨어요? 현수막이 은근 단단한 재질이네요. 찢으려고 하니까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재질로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오, 대표님 돈 좀 네. 쓰셨네요. 어이, 그 매니저님 거예요? 오, 잘 따지네요. 오, 평생불배! 당신은 평생불배입니다. 여보세요? 어, 대표님! 와우, 회식이라고요?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아, 저 태산이에요. 생각해보니까 하루 만에 태산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콜라 숙박에서 던지고 새 행복이 찾았답니다. 행복하세요. 지구리 지켜 쭉! 두피를 찍어볼까? 이러면 전진 절대 모를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숙소입니다. 어, 멤버들! 지금 화장 돼 있는 사람? 어, 지금 화장 돼 있어요? 어, 지금 화장 돼 있어요? 뭐죠? 왜 찍는 거죠? 저 지금 당근마켓에 팔아야 돼요. 당근마켓에 팔고. 앨범 어때요? 우리 앨범? 사장님! 죄송해요. 쭈꾸미 화이팅! 쭈꾸미! 쭈꾸미가 화이팅이야? 나 화이팅이요. 쭈꾸미 화이팅! 둘 중 하나만 해! 아니, 나야! 그래. 이건 뭐예요? 저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벌칙이상. 어? 벌칙이상이요? 이거 팔아야 내가 나중에 입는 일이 없겠지? 자, 1,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팔려면 입어서 파는 게 제일 핏이 좋지 않을까? 어, 스타일 쌤이 허락을 안 하세요. A few moments later. 짜자잔. 직접 입어봤습니다. 이게 착샷이 중요하거든요. 착샷이. 됐다. 아, 얼굴 이씨 찍으셨어요, 지금까지? 뭐예요? 사기다, 사기. 사기 거래. 어이, 그. 2,000원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당신은 행운이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아. 왜요? 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달의 소녀라도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달의 소녀. 아! 왜 파는 거예요? 탈덕했어요? 휴덕했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 잘 나왔는데. 이거 셀카 내가 공들여서 찍은 셀카인데. 지구리 지켜 쭉! 사람들이 닭을 왜 키우는지 알아? 잡아 먹으려고. 그럼 우리가 지구를 왜 키웠을까? 잡아 먹으려고. 안 돼요. 어, 하이언니! 다행이다. 주공전 안에서 다행이에요. 잡아 먹으려고. 언니 여기 어떤 일이에요? 너 보러 왔죠? 진짜요?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잘 다다다다다다. 따다. 캠핑? 참고로 오늘 이거 한 봉지 다 채우면 에? 진짜 좋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진짜요? 안 믿을래 이제 선물을 우리 먹고 가야 돼. 내가 약간 파악을 해봤어. 믿지 않는 게 좋아. 깨를 먹어. 3 제가 근데 사실 언니한테 춤 배웠는데 너무 느낌이 달라서. 하청춤! 다시 준비 시작! 아, 귀여워. 아, 이거다. 춘은 뭘 지키고 싶어? 아, 우리 춘 뭐래도 사랑스러운데. 저는 언니를 지켜 춘. 매주 만나는 거지. 만나기 싫어도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우리. 우정을 지켜야 되니까. 네. 어. 지구리 지켜 춘!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조금씩 괜찮아. 힘든 순간도 언젠간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니까 너의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같이 느껴져도 오늘만큼은 나쁜 기억을 지우고 포근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 또 내일을 살자.
공연을